보통 장돌뱅이가 고추 저장해서 1년 내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이렇게 작은 용기에다 담아서 넣고, 이렇게 이제 얼려서 이렇게 좀 요거 봉지에다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요걸 내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이리 바깥 갖고 나와서 알려드릴게요. 요거 요거로 자 이거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라고 이게 지금 꽁꽁 얼렸는데 자 보세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이게 밀렸네요. 고추 걱정 없이 자 보세요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요거 한 숟가락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찌개 할 때 넣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요리할 때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봉지 있죠 아무리 얼려드릴게요 달라붙질 않아요 땡땡하고 그리고 요거 이제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이렇게 용기에다 담으면요 용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아주 쌩쌩하니 요거 지금 보세요 이게 저장했다가 지금 한 10분만 내놨더니 이렇게 쌩쌩하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걸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요 요거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1년 내내 그냥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거 제대로 알려드리려니까 고추 쌀 때 이제 지금 재래시장 가면요 이런 고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텃밭에다 심을 땐가 고추 혹시 이제 지금 고추밭에 고추 따신 분들 있죠? 이렇게 저장해 놓고 1년 내 그냥 고추 비쌀 때 1년 내 드세요. 이? 자,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 이거 뭐 이렇게 싸게 팔아? 2,000원이네. 요거 있다. 우리도 고추 있지만 요걸 넣으면 되겠다. 요거 이. 그렇지. 요런 거 있죠? 빨간 고추 있죠? 하나씩 남은 것들 있죠? 잘. 야, 내가 이제 방법 좀 알려줄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풋고추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을이 고추가 제일 맛있을 때 이렇게 고추 없을 때 아니 여름에 봄에 겨울에 열무김치 요거 저 꺼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다고 내가 이제 그걸 제대로 알려줄게요. 자 갑시다. 언니 가요. 언니 가. 고맙다고 갑시다. 여보시오. 가 이제 그만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담으려고. 예? 그만요. 가 이제 가. 빨리 가 이제. 언니 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고추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추가 가을 끝머리잖아요. 이게 끝머리 이게 빨간 것도 있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덜 익은 그 고추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고추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거 요때 지나고 나면 고추 좀 한 찌개나 뭐 해먹고 뭐 하려면요. 요거 돈 한 2,000원, 3,000원이면요. 나도 어디 저 캠핑이나 어디 갔대 한번 아소서 우리는 항상 있는데 깜빡이고 안 갖고 갔어요 이걸. 근데 이걸 한번 마트나 가서 살라 했더니 요거 한참 이거 비쌀 때 이거 철 지날 때 가니까요. 요거 한 10개도 안 되는 거 저 이거 포장해 가지고 2,000원, 2,700원, 2,400원 그렇게 팔더라고. 내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서 먹으니까 고추 씻어요. 물에 담아야 돼.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자, 이거 베이킹 소다 있죠? 베이킹 소다를 여기다가 자, 이렇게 밥숟갈로 자, 여기다 하나. 하고 싹 이제 하고 여기다 고추를 넣어요. 이제 싹 쳐서. 자, 고추를 넣다가요. 한 10분만 담궈 놓으세요. 자, 물 적당히. 그만. 물 많이. 자. 요거 10분만 갖다가 푹 담궈놓으세요. 베이킹 소다입니다. 여기 쓴 그 만약에 농락던 분이나 그 뭐야 이제 세균들 있죠. 싹 없어져. 여기 있는 만약에요 안 좋은 세균들이 싹 없어지니까 10분만 담가놨다가요. 요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요거 이제 말리세요. 제가 물기를 싹 말리시라고. 아 이제 10분 지났어요. 이제 10분 지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싹 건져요. 이제. 아, 이거 장돌뱅이가 이런 거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요거 요런 고추 요새 저 재래시장 가면요, 요거 키로에 3,000원, 4,000원씩 삽니다. 요새 아주 저렴해요. 요거 뭐 이렇게 싸게 팔아? 2,000원이네. 요거 있다. 우리도 고추 있지만 세번 이상 씻으세요. 이제 베이킹 소다에다가 10분 담궈놨다 씻으세요. 그리고 이걸 건져놨다가 이제 물기를 말려요. 자, 이제 세번 씻었습니다. 베이킹 소다에다가 자 10분 담궈놨다가 그러면 이렇게 뽀득뽀득합니다. 그러면 이물질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햇빛에다가 이거 물기를 좀 말리세요. 이렇게 바짝 말리지 말고 물기만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로 이제 고추가 이제 물기가 싹 말랐습니다. 자 우리 농막으로 왔습니다. 자 농막에서 이제 이거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는 많이 지금 해놨거든요. 1년 내 먹으려고 자 요거 이제 알려드릴게. 자 이제 이건 끝물이에요. 요새 좀
저 뭐 재래시장 가면 이거 싸게 팝니다. 뭐 키로에 3,500원, 4,000원씩 팔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덜 익은 것도 되고 이렇게 빨간 것도 되고 되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푼 것도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어차 아 꿀팁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 있잖아 요거 1,000원 여기 1,000원이에요 1,000원 요 용기가 요게요 자 이게 원래 페트병에 나와도 되고 그런데 요 용기가 1,000원이니까 요 용기 상장이 보면 한 뺨이면 한 뺨 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 상표 다 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네, 이거 다이소에 사왔어 이렇게 용기가 여기 이제 요거다 담아서 이렇게 물기가 없는 건 이제 요거네 잘라 이렇게 자 쫑쫑쫑쫑 쫑쫑 이렇게 이게요 이 가을 고추가요 진짜 이게 향도 다르고 여기는요 맛이 저 봄 고추 여름 고추 이건 틀립니다 이렇게 가을 이게 가을 고추 아니고 끝물 지금 가서 사시든가 어쨌든 봄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을 고추가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요 매운 거 착착 찌들어 착착 찌들어갖고 1년 내 이걸 꺼내가지고 뭐라고 근데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걸 그냥 용기에다 이 용기에다 그냥 막 담아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쫙쫙쫙 잘립니다. 이게 붉은 고추, 이게 따로따로 허도 되고요. 같이 이렇게 막 잘라서 넣으면 돼요. 그럼 그냥 음식 할 때 얼룩덜룩 맛있어. 이렇게. 짱짱. 그러면 저, 혹시 텃밭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요, 요렇게 빨갛게 안 익어도 되니까, 요렇게 이제 덜 익은 거 있죠. 요런 거 이제, 요게 엄청 이게 좀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요런 거 따오고, 아무튼 이런 거. 이제, 저, 재래시장 가면 팔아 이렇게 쫙쫙쫙 내려놨다가요 쫙쫙쫙쫙 씻어가지고 이게 물들이 쭉 뺐습니다 이게 거꾸로 엎어갖고 이렇게요 자, 요 상표를 이거 원래 띌려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거 원래 이게 씻기 전에 이게 떼버려야 돼요 만약에 물을 씻어버리면 이거 잘 안 떨어져요 이거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용기를 씻기 전에 이걸 상표를 떼버리라고 이거 1,000원 요거 이렇게 밀렸네. 아주 그냥 고추 맛이 그대로 납니다. 요거는 이제. 자, 냉장실에다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거 있죠? 용기 요 대요 요거 하면요. 요건 우리가 족발 같은 거 시키면 여기다가 새우젓이나 된장 갖다 주는 거거든요. 요거 마트 가면 이거 판다. 용기 판다. 이게 굉장히 싸요. 이거. 요거. 요런 걸 많이 사서 이렇게 이제 요건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여기다 붙어 이제. 여기다 담아서 이제 보관합니다. 이걸 물기를 말리면요. 이게 안 달라붙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거 냉장실에 넣을 거죠. 자, 한번 쓰고 이렇게 갖고 뚜껑 이렇게 닫아요. 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냉장실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냉장실 놓고 그때 요럴 때마다 쓰면 됩니다.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담아놨다가 요거요 이렇게 담아놓고 요것도 얼려도 됩니다. 이렇게 얼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냉장실 놓고 필요한 만큼 놓고 하나씩 뺏어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 넣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큰 용기에다가 이제 냉동실에다가 얼려놓고 1년 내내 먹는 방법. 자 보세요. 자, 저 식용유. 자, 식용유를 조금 자 조금 이렇게 하고 식용유를 살짝 여기 다 꺼보자 이거 버무려요 이걸 김치 담듯이 버무려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로 그러면요 이게 냉동시켜도 그때 바로 꺼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용기에다 담아요 이제 보세요 이 봉지에다 담으면 된다 요 비닐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작은 데다 담으면 돼요 이렇게 담아요 납작하게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납작하게 해요 납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그래 갖고 요대로 올리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똥글똥글 하면요 나중에 이거 꺼내서 이거 먹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자 두 번째 방법 아니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진짜 봅니다 요거 있죠 자 1,000원짜리 용기 세상 이게 1,000원짜리 용기 있죠 이렇게 담아요 담으면요 아주 요거 여기다가 식용유를요 1kg에 한 밥숟가락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그냥 요거요 옆으로 꾹꾹 손으로 쥐어 이렇게 꽉 쥐어요 하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쥐고 한 손으로 이렇게 닫으세요 하고 공기를 쭉 뺀 다음에 이렇게 꽉 닫아 이렇게 예 그럼 여기 이제 공기가 딱 이렇게 해갖고 냉동시켜 놓고 숟갈로 한 숟갈씩 떠서 이거 요리할 때마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붙질 않아요 이제 이거 이제 요거 이제 냉동실로 가요 이제 이렇게 요건 냉장실에 넣고 이렇게 해갖고 요거 우리는 이렇게 놓고 계속 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착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착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넣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용기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으면 요렇게 요렇게 이제 저 비닐봉지 있죠? 요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동은 농음악 냉장고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열고 요놈을 이제 봐줘요. 딱 여기 한쪽에 달고 이렇게 이렇게 척척 여기다가 착착착 챙기고 그렇다면 여기 병 있죠? 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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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에다 옆으로 넣고 착착 싸놓으면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착착 싸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작은 용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작은 용기도 이렇게 오래 놓고 쓰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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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 이제 요거 바로 먹으려면요 바로 옆 밑에 이제 이거 이렇게 우리 둘 이렇게 우리 이렇게 놓고 그냥 냉장실에 놨다가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쓰면 돼요. 이렇게 요리할까마다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 해놓고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자, 냉동실은 또 안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싸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납작은 납작 이렇게 납작은 그냥 이렇게 납작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착착 싸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아주 이게 일렸네 이거 이게 얼렸잖아요. 이거 꺼내면요 이게 식용유를 해놓으면요 이렇게 흔들면요 이게 붙질 않아요. 달라붙질 않아요. 갖고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갖고 여기서 수저로 떠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달라붙질 않아요. 이렇게 놓고 쓰시라면 알았어요. 이렇게 쓰시라고 하면 1년 내에 굉장히 이렇게 푹꽂혀 있죠. 맛있는 아무리 찌개 할 때 고춧가루나 고추장 넣는 것보다 요걸 같이 넣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단타 놓고 이렇게 이제 땡 하루 지났습니다. 지인들이 이거 몇 개 돌라 걸래 지금 주고 좀 이게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밖에 자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봐야 진짜 달라붙지 않고요. 쓸 때 이렇게 딱 만지면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병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한 숟갈씩 쓰면요 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알려졌으니까 개똥이네 엄마, 소똥이네 엄마 보고 빨리 저거 재래시장이나 혹시 텃밭에다 심어놓은 고추, 끝물고추나 텃밭 지세요. 저 재래시장 가면요 키로에 3,000원, 3,500원, 4,000원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 저 풋고추와 하나씩 사 먹으려면요 요만한 용기에다가 포장해갖고 한 100개 해놓고 2,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1년 내 시큼 맛있는 요리 할 때마다 넣어가지고 해먹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다시 인사해야지. 개똥이네, 소똥이네 엄마 보고 빨리 텃밭이나 저 재래시장 가갖고 이거 풋고추 끝물 사다가 이렇게 내가 알려준다 이렇게 저장해서 먹으란 말이오. 개똥이네 엄마한테 얘기하고 누가 그런 소리야? 그러면 장돌뱅이가 그런 거 제대로 알려줬다고. 장돌뱅이 누구야? 그러면 유튜브 들어와서 장돌뱅이 탁 그 구독하고 딸랑딸랑 이러면 장돌뱅이 나와서 짱짱짱짱 알려준다거나 구독하고 딸랑딸랑 갑니다 가요.